오늘 병원서 받은 거는 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출연료로. 아 진짜 리액션 해도 됩니다. 받고.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쏘면은 리액션 하겠습니다. 예, 윤찬이 해서 출연료 생각하고 네. 제가 오늘 아싸 효진 우 병사기 감사 수영이 좋아할 게 아니네요. 예, 아 싸주신 거는 감사한데 예. 자 우선은 오늘 한 40개 받았죠 저희. 40개면은 오늘 우선 출연료 2,000원입니다. 출연료 2,000원. 출연료 2,000원에서 좋아하는 아, 건가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아, 좋습니다. 2,000원을 아, 뭐 할 건지 시청자분들한테 예,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빨리요. 아, 더 모을 거예요. 아 몽군이 나치님. 오 41개입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두 선수 계속 운영하면서 병력만 주장씩 뽑고 지금 그렇죠. 아비타 한 마리 지금 준비. 와 저거 많이 모았어요. 야 이거는 리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 넘어가면 사실 네. 테란이 너무 좋아요. 자 몽군 아쿠 소니. 네. 자 그래도 네. 42개 지금 그 가계부 써주세요. 42개입니다. 42개 네. 이거 계산해서 똑바로 줘야 돼요. 소니 팬티세그님 감사합니다. 네 43개 예,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푸용 올라가요 네네. 지금. 자 이거는 네. 딜러 리콜을 하는 게 아니라면 네 자 어 이거 자 올라오는데요. 리콜이 됐어요. 자 야 질러 리콜 질러 리콜 리콜 야 이거 야 좋아요. 야 이거 뚫리는데 자 이거 그래도 2업이라서 방어만 하고 있다 뚫리는 거는 조금 아니 EMP 쏠 수도 있는 야 일단은 자 밀어내나요 이영호 선수. 자 드라곤 많이 남았고 테크들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자 일단 아, 나 이렇게 네 못 들어요. 야 이거 뭐 네 이게 질럿들이 좀 더 잘 붙어줬어야 했는데 빼야죠 이영호 선수 빼야죠. 약간 손해 봅니다 지금. 소니 왔고 럴커님 여기서 11개 아 11개 50개 넘습니다 지금 병력. 아 감사합니다. 자 50개 넘으면 한 3천 네. 되거든요. 네 봉구수 맛보고 가다가 하나 사먹겠습니다. 네 지금 예. 방송한지 1시간만에 3천원이면 네.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좋은 네. 겁니다. 소니 짝꿍아 영상 감사합니다. 어제 저분 모기창에서 보신 분이거든요. 네 소니 팬티샵 영상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네. 벌써 한 번 더 돌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센터로 돌고 있는 이제 조기사 파이팅 시작됩니다. 자 벌채들로 프로 다 잡아주는 이건 자 한 개 두 개 빼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자 아이고 세 개나 두네요. 약간 너무 어중간하네요. 다 잡았습니다. 아, 양쪽에서 마이 까면 지뢰 돌고 있어요. 마이 까 마이 까 자 일단 마인까지 네. 또 심어주면서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기 선수가 지금 확실히 네. 뭔가 여유가 생긴 플레이예요. 아,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이거 딱 보면 네. 아, 되게 뭐하지 하나 싶은데 이 조기석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맞습니다 여러분 별풍선 57개 받았는데 네. 여러분들 별풍선 뭐 네.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좀 쌓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로 네. 이거 오늘 윤찬이 해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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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드라군들 뭐 벌쳐들로 프로분들 다 잡으면서 네. 조기선수 병력 모아서 그냥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짝꿍알 공군 짝꿍알 왕구 대장민자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많이 주시네요. 많이 먹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네. 다 세세요 빨리. 자 맨시팅 써놓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벌쳐들이 와 이거 뭐 오늘 프로브 사냥만 당하고 있어요 부영호. 테란의 업그레이드를 이제 보면 공격 방위럽이죠. 네, 너무나 이제 2업 타이밍도 빠르고 아 컨트롤 좋은데요. 야 마이 와우 야 이거는 뭐 조기 선수 거의 완벽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고 군밤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예, 네. 초콜릿은 안됩니다. 알죠 환전? 이거는 네. 환전 해주시면 안됩니까? 둘이 합쳐진 영상한게 네. 감사합니다. 예 쌍둥 자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100개도 못 받은 상황이에요. 네. 허니엔님께서 영상 감사하고요. 허니엔직구려님 네, 자 이제 내려오면 이거는 아 푸용원도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야 내려옵니다. 네. 야 막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너무나 힘들고요. 아비터를 아까 마나를 다 쓴 것도 쓴 거지만 병력 모두 소모를 템플러가 네. 스톰을 뿌리면 템플러가 아니라 네. 아~ 네, 이거는 뭐 그냥 두드려 맞죠.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니 스톰 뿌리기 전에 치즈가 나옵니다. 완벽한 난... 경기. 템플러 떨어질 때 벌초로 네, 지금 악박한 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점사 네. 네, 점사 컨트롤
돼지가 더블님 감사드리고요. 예, 돼지가 더블님 감사드리고 지금 몇 개인가요 이제? 3대 0 스코어입니다. 3대 0 스코어. 예. 야, 근데 진짜 네. 이 올킬 나올 수 있겠네요. 67개 맞았습니다, 병우선.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 빨리 시청자분들한테 예. 예, 빨리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조기석 선수가 이거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 남은 선수가 진짜 이윤열 선수 FNL의 명선 네? 18개 감사합니다. 안기호 선수 네 2명 남았거든요. 아 이윤열 선수 안기호 선수 남았는데 안기호 선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야. 근데 사실 또 이윤열 선수를 아끼자니 이 뒷라인 예? 또 쿵척 박태현 선수가 또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또 쿰토스라고 해서 요새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굉장한 주가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누가 나올지. 근데 사실 안기호 선수가 나올 확률은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자 안기호 네. 선수가 지금 네. 이윤열 선수가 나오나요 설마? 자 다 자 더락 안기호가 나오네요. 예 더락. 자 안기호 선수. 야 더락이라는 아이디가 참 진짜 예 예전에 그 효였었거든요. 효 효클랩 맞나요? 네, 더락이? 네. 아니 더락 아니죠. 안기호 선수가 효클랩이었나요? 3.33. 아 3.33 맞다. 3.34. 예 맞아. 네 3.33. 맞아. 웨스에서. 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예 오늘 뭐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퇴근 밥버거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그 네. 90개라고.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90개까지 모였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 90개 받은 거는 네. 윤찬희 해설에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조기석 선수와 안기호 선수 경기 때 4세트인데 현재 스코어는 3대0입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소문 가짜님 감사드리고요. 날아간 꿈님 네. 감사합니다. 자 벤츠220님이 스타 결승전 언제 하냐 효진아 이러는데 결승전 이번주 1월로 합니다. 1월 30일 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7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렇게 채팅창에 뭐 효진아, 소니가 뭐 이러던 사람들이 네네. 실제로 와가지고 네. 예, 어떤 그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네. 저한테 네. 야 효진아 이런 반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 진짜요? 예 아니 실제로 봤다 그러니까 네. 기분이 와, 좀 뭔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네. 얘네가 실수한 걸 알더라고요. 네. 예. 아니 진짜 아무래도 실제로 봤는데 네, 와 그건 진짜 패기가 패기가 진짜 와, 장난 아니죠 그거. 와 장난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야 역시 학생분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 네. AOA 오죠. 아 네. AOA 이번에 AOA 오는데 아 우리 나가요 안기호. 야 100개 와우 나가요. 근데 또 나가요. 네 나갑니다. 적극님께서 영상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리고요. 와 효진아 빵사 영상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본질의 파일런을 지어는 이거는 가스러시에 좀 의도가 있어 보이죠? 가스러시. 네 파일런 짚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마주치면은 가스러시 안 당하죠 저기서. 아 또 전진기토 확인해요. 야 무조건 확인하네요. 네 안기호 선수도 전진기토 잘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야 여기서 마주치면 이제 조기석은 네. 그냥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앞마당 그냥 아니 본진에 그냥 가스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자, 거고 안기호식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자, 당하는 건가요? 우선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직은. 자 아직까지는 별다른 네. 움직임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빠른 정찰을 우선 하고 프로브를 돌려주고 있는 안기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아 배럭으로 네. 자 어쨌든 입구 쪽을 막아주고 네. 가스러시까지 하는 안기호. 아, 좋습니다. 가스러시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안기호 선수가 예전에 저 네. 안기호 선수 리프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네. 네, 로 샘플에서 안기호 선수가 이런 가스러시 하면서 뭐 프로토스나 프로토스의 탈환전 이런 네. 걸 리플레이 진짜 많이 봤었는데 네. 안기호 선수 굉장히 잘해요. 네. 와, 200개 넘었습니다, 명선. 와, 그럼 1시간 만에 15,000 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저 시급 15,000이면 엄청난 거죠, 솔직히 맞지 않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대박이네요, 진짜.
예, 어쨌든 뭐 예. 차비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보면서 가스까지 네. 야, 이거 가스를 지금 훔친다라는 거는 은근히 조기 선수에게 악박일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예, 또 미나를 네. 한번 찍고 미나를 한번 훔치고 가스 또 한 번 훔치면 16을 네. 훔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냥 강제적으로 이 조기석이 이제 미네랄을 많이 팠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올리면서도 이제 커맨드 타이밍이 빠를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안기훈 선수는 가스러시를 하면서 게이트 더블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기석이 이거를 정찰로 확인하면 마린 계속 찍다가 네. 진짜 여차하면 치즈러시까지 갈 수도 있는 좀 약간 위험한 빌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안기훈 선수가. 자, 프로그램 마리가 지금 돌고 있는데 네. 뭐 볼 거 다 맞고 가스러시까지 성공했어요. 예, 하지만 본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잡히네요. 네. 자, 우선 정찰 시도했고 성공하는 조기석입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봤기 때문에 네. 자, 이 빠른 타이밍에 원게이트 더블을 했다라는 거를 봤으면 지렛 한 개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충분히 치즈러시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린들 네. 하고 있고 자, 안규가 이번에는 한 건 해줘야 될 텐데요. 자, 이거 서플 막아요. 와! 야, 이거 안기호 완전 당하는데요, 안기호 선수. 조기석의 평소에 섹스가 센스가 보이는 아시죠? 네. 네.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네. 센스가 보이는 플라이가. 예. 아, 마린드 와서 이거는 네. 어쨌든 그래도 서플 깨고 나오면은 마린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거를 막아주고. 네. 자, 마린이 같이 내려오면서 자 조기석의 태커가 지금 팩토리 올라가고요. 네, 그렇죠. 차라리 지금 SCV 데리고 나와가지고 치즈러쉬 했으면 이거 앞마당 깼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조기석이 무리했어요. 됐을 텐데요. 네네. 네. 자, 야, 오늘 너무 안정감 있게 하는데요, 조기석. 맞습니다. 마린은 레기가 지금 와서 앞마당 쪽. 안 돼요. 예, 예. 투질 나와 있어요. 자, 투질러. 자. 안 돼요. 빼야 돼요. 네, 투질러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마린 한 개 더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자, 커맨드 하나 더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분위기가 뭐 어쨌든 조기석이 이렇게 계속 3세트까지 잡았기 때문에 네네네. 올킬 안 나오려면 뭐 없어요. 이거 진짜 네. 진짜 위험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태태전을 제가 봤을 때는 태태전을 더 잘하거든요, 제일. 네, 아까 어떤 분이 네. 똘 피디 좀 닥쳐라 감독이잖아요. 아니 왜 피디를 욕하고 네네. 맞습니다. 자, 뒤에 네. 똘 피디 붙이지 말고 역겹다. 네. 아니 진짜 우리 시청자들은 제가 볼 때 소닉 TV 네. 시청자들 제일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네, 10년 동안 네. 제가 잠시만요. 네, 얘기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안기호가 이 한숨을 숨을 골랐어요, 지금. 원래 이거 치즈러시 가면 진짜 테란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자, 이거 일단 안기호가 생각한 대로 일단 안기훈 선수가 멀티를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뿜어내야죠. 어찌됐든 간에 예. 지금 안 끊으면 이 빠라스 팀, 되게 빠라스 팀 팀원들도 되게 의아할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안 나가도 이기네? 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또 심심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좀 안 심심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아, 와, 또 커맨드예요. 와, 또 뒤쪽에다가 커맨드를 지어놨고요. 아, 좋습니다. 프로 한 마리 잡아주고요. 조기석. 저희가 세븐 팀이 이제 피디가 네. 네. 뭔가 예전처럼 이제 승리 수당을 주자고 해서 네. 저희 팀이 만약에 1킬을 할 때마다 승리 수당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예, 이런 팀 배틀에서 네네. 예, 조기 선수가 그래서 더 욕심내 사는 것 같고 야. 승리 수당이 저희가 1,000원입니다. 한 게임 이기면. 왜? 진짜 크네요. 아, 지금 1,000원 무시하나요? 아,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예. 저는 지금 한 시간에서 예. 예, 겨우 진짜 거의 만 원. 네. 예, 어, 2만 원인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받아갔는데 승리 수당 1,000원이면은 괜찮죠. 예,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조기 선수가 그래서 오늘 5,000원을 꼭 따가지고 네, 와, 예, 뭐 커피를 사 먹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석이랑 나가서 이제 커피 한잔 같이 먹어야겠네요. 네. 이 땅으로. 자, 아프리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네, 올라가고 있고요. 완전 지금 네. 안정감 있게 또 조기석 진짜 운영 좋아합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좋아해요. 자, 투팩 지금 승리수당 주는 거 무리 아니냐 이러면 스베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래서 승리수당 좀 줄일 네.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네. 네, 줄일 필요가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줄여야 됩니다. 네, 이러면 좀 해설이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뭐 옵조 또 나오는데 안기호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지만 네. 안경수가 뭔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네. 자꾸 프로리그 상황을 얘기하라는데 뭔 상황을 얘기하라는 건가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보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다 알아서 공짜지. 네.
아니 자꾸 우리 시청자들은 네. 자꾸 저를 자꾸 빠으려고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사실 네.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소린데 네. 나는 온 게임 내 스타리그에 가는 게 나는 네. 목표다. 네. 이러면서 시청자 욕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병신 새끼야. 인터넷 방송 잘해라. 네. 네. 그때는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저 근데 제가 시청자들 때문에 제가 많이 큰 게 있어요. 아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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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싶거나 초심을 찾고 싶을 때는 방송을 해서 채팅창을 봅니다. 네, 자 우주 한번 잡고요. 자 지금 멀티거든요. 오! 캐리어. 자 이거는 지금 플리피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안교 선수 이거 캐리어는 네. 써볼만 해요. 리버 캐리어 괜찮죠. 이 맵 이 단장의 능선에서 한 번쯤은 꼭 나와 네, 나올 범직한 그런 빌드입니다 지금. 아 맞습니다 지금. 조기 네. 선수가 전혀 눈치를 채기는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자. 근데 안기호도 안기호 선수도 지금 너무 이렇게 그 멀티도 안 먹고 상대 지금 스캔도 이제 뭐 이렇게 달려서 네. 이렇게 테크트리를 확인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지금 캐리어가 들켜버리면 지금 테란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또 이거 그냥 허무하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렇죠. 지금 드라고 좀 액션을 좀 취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테란 아아 이거 지금 액션을 펼치라고 했던 아~ 게 캐리어를 준비하는 걸 모르게끔 하라 이거 그렇죠, 이 말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나 이거 아 이러 그냥 바로 나가죠 지금 그냥 네, 네. 아 이거는 조기석이 뭘 해도 맞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지금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경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굉장히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게 맞습니다. 정말 예. 느껴질 정도고요. 자 추천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지금 약 한 4,000명 보는데 추천이 네. 200개네요. 와. 3,800명 추천 안 누르는 방송은 소닉TV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예. 이건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소닉TV 항상 그 시청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네. 항상 시청자들이 제가 뭐 힘든 글 올리거나 그러면은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닉님. 이제 10년쯤 됐는데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뒤에서 응원하는 것도 이제 맞네요. 가끔은 보여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무슨 매일 네.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네. 그거 10년째 듣고 있거든요. 네. 아 뒤에서 뭘 매일 응원합니까? 네, 네. 네, 보여주는 응원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응원은 네. 보여주라고 있는 거예요. 네. 200명 누구냐 초심 이뤘냐.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거 압박을 가는데 네. 아 병력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아 지금 뭐 안겨서 그래도 이 이쪽 일곱시 돌리면서 네. 최대한 버텨야 돼요 병력 나오는 거. 아 쓰리팩 포팩. 자 포팩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병력 충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네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네. 아 캐리어는 나왔는데 이미 골리아 사업이 됐어요. 아 이럼 너무나 네 너무나 또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안기호 선수. 맞습니다. 은둔형 응원단 명상이 앞서고요. 아, 저희가 또 저희가 9월 초에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굉장한 스폰서십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굉장하죠.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뭘 굉장한? 아니 모르면서 아는 척. 아니 아까는 취임새 넣어달라 그랬어요. 아 맞다. 예. 아 진짜. 오 질러. 자 예. 이리 와. 바이바이 오. 오. 오 리본 그래도 이제 하나도 안 달았어요 네네. 지금. 자 이러면서 벌처가 지금 자. 리버 한 개. 아 리버 힘을 써야 되는데요. 아이고 리버. 리버 정말 의미 없죠. 예 허무하게 잡히네요. 너무나 지금 허무하게. 아 아마 리버는 진짜 주인의 손을 욕할 거예요 진짜. 저렇게 죽이는 것도 잔인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자 5패 지금 이제 조기석은 야 멀티도 팡팡 돌아가고 네 그냥 나가면 돼요 사실. 지금 캐리어 몰두 전이기 때문에 아 너무나 힘든데요 지금 안기호 선수가. 이거는 올킬 나올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윤열 선수라면 네. 이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전설이기 때문에 또 전설도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전드는 영원하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자 벌처 골리앗들 내려오는데 조기석 지금 완전 단단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이 캐리어가 네 좀 페란이 깜짝 놀랄만한 카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패를 보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너무나 지금
토스 상황이 마이크 조금만 대지야 좀 앞으로 가까이 네. 대라고 하네 저기서 봐봐요 진짜로 네? 아 뭐 제가 갑자기 아, 없는 예, 채팅을 예. 아니 유재의 해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예예예 예, 예. 네. 네. 자 원래 대지 새끼야라고 했어요 허. 자 어쨌든 벌처 탱크들 네 자, 아, 진짜. 이거는 막기가 진짜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도 언덕을 살려서 자 이걸로 네 예, 아 근데 조기성 안 싸워줘요 기가 막힌 네. 싸움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안기호 네. 어 근데 병력 많아요 안기호도 자 안기호 좋아요 아 야 야 안기호 이거 좋아요 야 이거 네. 많이 모았거든요 아 조기성 선수가 자, 조기성 약간 당황했어요 야, 이렇게 해야 병력 많은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렇죠 이걸 근데 빼야 돼요 안기호도 여기서 안기호 선수 아 빼야 돼요 지금 캐리어 모으는 시간을 버는 거지 자 캐리어는 네네. 이쪽 밑으로 와서 압박 네, 그렇죠. 주고 네, 네 캐리어, 푸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병력 잡아놓고 캐리어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본진이 가깝기 때문에 본진 턴에 좀 깨면서 계속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어 출력 많이 나왔는데 안기호 네 야 자 이거는 지금 어이구 아이고 자 지금 소니가 머리 2006년 스타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게 이 말이 무슨 네네. 말이냐면 저는 네. 초심을 지키고 싶어서 항상 머리 스타일 똑같이 왜냐면 2006년 방송할 때나 지금이나 키도 똑같거든요 되게 좋아하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셔틀 하나 옵니다. 네. 지뢰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내립니다. 네, 이거는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건데. 분산시켜 캐리어 올라가야죠. 아, 그렇죠. 이게. 네, 같이 가야죠 캐리어도 같이 압박 주로. 아, 이거 사실 사질럿은 좀 의미가 없고. 질럿을 많이 뽑았으면 12시 지역에. 어, 위로 가요 안기호. 그리고 안기호 자 지금 캐리어. 잘 지켜줘야 돼요. 자 골리앗도 투자 아직 골리앗대 지금 아 이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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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이거 아픈데요. 자 어 아, 잡히면 안 되죠. 캐리어 어, 캐리어가 어 야 아니 캐... 컨트롤 약간 부족한데요 안기호. 자 조기 선수는 우선은 방어적으로 네. 병력만 찍어주고 있고요 지금. 훔쳐야죠 캐리어. 네. 자 안기호는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예, 경기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안기호도 캐리어는 이 아비터와 다르게 좀 병력과 이 좀 약간 유동성 있게 언제는 한 번은 이제 뭐 병력이랑 따로 놀든지 네. 한 번은 뭉치든지 좀 약간 이런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비터처럼 병력은 이렇게 그 드래곤 질럿이랑 같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형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죠 뭐 몽군의 속마음 해가지고 네. 안기호 네. 존나 못한다 뭐 이러는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예, 네, 유찬 예설이 그런 하죠, 예.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니다. 예, 네, 뭐 오히려 안... 네, 오히려 형이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요? 네, 저는 되게, 안 합니다. 이거 생각... 약간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는 진짜 안 합니다. 막, 너무 못한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선수들을 뒤에서 네. 욕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네, 예, 네,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앞에서요. 네. 뒤에서 안 하고. 네, 앞에서. 예, 앞에서. 예. 그게 장점이죠. 예, 그렇죠. 뒤에서 자, 하는 것보다 앞에서 이거, 하는 게 낫죠. 자, 그 템플러까지 예. 갖춰줬어요. 자, 이거는 네. 안규의 컨트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예, 컨트롤에 지금. 자, 그래도 조기석도 덩어리가 크고 업그레이드 네. 한번 자 보면은 2럽이 됐어요. 어, 공협 방일업. 자, 지금 안규는요. 제가 봤을 때. 어 우회를 하면서 좀 캐리어 네. 지형을 살려야지 정면 전투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캐리어 지금 하이템플 한번 주세요. 안기호의 정면을 컨트롤. 자 정면을 고집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 하이템플 수음 중에 스톱. 자 이거 질러 달라. 자 너무 늦어요. 근데 스톱이 너무 늦어요. 분위기 너무 늦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대란 병력이. 자 근데 하이템플 진짜 붙었으면. 야 이게 너무 많은데요. 병력이 대란이 너무 많아요. 이거 캐리어가. 아니 뭐 스톱을. 야 이거는요. 아니 스톱을 왜 안 쓰나요? 저한테 쏘고 싶으면 네. 예 뭐 쏘고 싶었는데 안 쏴졌겠죠 아... 누구든 뭐 템플러 가지고 있는데 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견수가 네. 약간 미스가 좀 나네요 그렇죠 네. 정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니 캐리어가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그 드라군이랑 같이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까? 단장의 능선 뭡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본진이랑 네. 예, 이 본진이랑 이 상대 지금 자기 멀티랑 너무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상대 본진이. 아... 좀 이런 걸 좀 벽 타고 이렇게 어 캐리어가 활동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건 좋아요 야, 이거 수비적으로 하는 거는 네.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탱크는, 그래도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막으면서 다섯 네. 시간 먹고 네. 그 대신 멀티는 아껴줘야 돼요 안규 맞아요 지금 질럿이 빨리 충원이 돼서 지금 골리앗만 따로 있을 때 캐리어랑 같이 싸우면서 질럿이 좀
붙어주면 네. 탱크가 질럿을 쏘면서 막 골리앗이랑 같이 녹아주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캐리어로 골리앗을 줄이려고 하면 지금 조기석도 팩토리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충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추가 네. 병력이 와야 됩니다. 안기호 질럿가 들어가고 다크까지 왔네요. 이 캐리어 지금 인터셉터가 너무 예 누가요 아무 힘을 아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 네.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면은 네. 안기호 선수 분위기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지금 자꾸 자기가 나쁘게 만들어요. 자 예 다시 볼티까지 완성은 됐고요 우선. 자 안기호 선수 지금 너무 힘들어. 아 이것도 언덕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커 질렀어. 자 이번에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안기호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캐리어 싸우 그냥. 자 네 싸우면 됩니다. 네 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야지 이렇게. 야, 그렇죠. 그래도 이쪽 에 스톤 좋습니다 안기호. 야 근데 네 결국 막았거든요. 그렇죠. 다수씨도 지금 멀티 완성했고요. 테란 차원 마르고 있거든요. 자 조기석도 병력의 한계가 이제는 오고 있고 이거는 자. 안기호 선수가 유리합니다. 야, 지금 이거를 테란이 자리 잡고 네 사실 토스가 뚫어내기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네. 이걸 뚫어버려서 또 질럿 많아요. 그렇죠. 소닉 얼굴 볼게요. 영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 벌처들은 뭐 도가요 지금. 와 지금 뚝심으로 자 이거는 조유 선수가 밀리는 느낌인데 공격 방역 되긴 했지만 네 프로토스는 지상 병력도 많아요. 와 지금 탱크가 다 줄었어요 아까 그 병력으로 인해서. 네, 네 우리 또 윈 황효진님께서 윈황유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캐리어와 질러 드라운드 한 번 더 도는데 12시 멀티가 못하게 해도 테라는 답답해집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기호 선수가 네. 지금 이거 달려들어서 이 추가 이 달려들어도 돼요 네. 안기호는 지금 이거는 이제 덮쳐야죠 반대로. 네 가도 돼요. 이거 가야 돼요. 수점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좋은 싸움 펼쳐서 그렇죠. 자 그렇죠, 이거 캐리어는 그렇죠, 그렇죠. 캐리어는 탱크만 잡아주고 그렇죠 탱크 뭐 예 베스 자 스톰 아 좀 자 스톰 자 EMP 다 맞았나? EMP 맞아도 그냥 맞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서 12시 그냥 컴백해요. 커맨드 커맨드 자 예 안기호 선수 이거 이겨야 사실 예, 예 흥미진진해지거든요. 예, 예 너무 지금 이 상태로 네. 흘러가 버리면은 또 파라스 팀도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많을 때 사실 예, 예, 제가 유치하면서 지금 강구해 주려고 네. 네, 네. 아, 근데 5대 5로 끝나면 네. 강구 못하잖아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야 테란 조기석이 조금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안겨도 좋습니다 플레이. 자, 업그레이드는 멀티가 너무 잘 돌아가고요. 제가 안기호 선수를 아까도 뭐 좋아한다 뭐 이런 말 했던 네. 게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올드 게이머라서 이런 플레이 안 나오려는 거 없고 물론 맞습니다. 중간 중간 네. 컨트롤 실수나 답답한 네네. 부분은 분명히 시청자 느낌 있을 네네네. 수 있어요. 네. 예, 하지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이나 네. 이런 플레이는 노련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진짜. 캐리어가 지금 한순간도 따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도 경기를 진짜 이기고 지금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게 정말 그렇죠. 신기합니다. 야, 이기면 돼요. 예, 이게 또 진짜 이기면 그 장땡이거든요. 네. 예. 야, 이제 마지막 공격 이제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캐리어도 엄청나게 예. 네. 오늘 진짜 희한하게 이기긴 하네요. 자 그래서 캐리어들이 들어가는데 자 근데 오늘 좀 약간 스톰이 네. 아 좋습니다. 멋있게 좋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스톰 한번 뿌려줘야 돼요. 스톰 골리아 쪽으로 스톰 자, 골리아 아 좋습니다. 자기 옥조마한테 쏴줬어요. 야 네. 이러면서 자 드라군까지 예 드라군 서포트 하고 있고요. 탱크 이거는 밀어내도 돼요. 예 이제. 밀어내야죠. 스톰 예. 하이템으로 또 와요 지금. 밀어내야죠. 자 이거 경기가 끝나는 분위기고 네. 야 파라스의 조기석을 잡아내는 분위기에요. 네. 네 기분 좋게 또 3킬을 시작해서 이거 올킬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아 이 타이밍에 또 안기호 선수가 한몫을 네.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런 네. 플레이가 나와야 사실 또 시청자분들이 야. 우리 파라스의 아마추어들이 얼마 지지가 네. 야 진짜 안기호 선수 다음 선수는 김건우 네. 저그가 나가겠습니다. 야 김건우 네 김건우 저그가 네.
현재 우리 소니바라스에서 가장 최하위 성적인데 네네. 안기호 선수 잡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네. 근데 김건욱 선수 최근에 해봤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김건욱 선수 이거 제가 봤을 때 아, 죄송한데 유채인수 뭔데 뭐 많이 올랐다 올랐다 하네요. 아주 아깝소. 제가 말 안 하려는데 아 왜요 왜요 아니 뭐 되는 것처럼 자꾸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저 감독인데 옆에 많이 자꾸.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많이 올라왔죠. 네. 자 어쨌든 김건욱 선수가 나가겠습니다. 아 이윤현 선수가 와 귀여워 귀여워 저 궁금한 게 6경기도 있나요? 아 이윤현 선수 네. 네 멋지죠 진짜. 네. 진짜 그래도 팀원 이기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윤현 선수가 혼자 막 귀여워 막 이러고 있어요. 야 이윤현 선수 이런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친근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감회도 새로울 것 같고요. 저 환샷 돌 테니까 저 네. 뒷담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야 그래도 지금 거의 뭐 합치면 8,000명 넘게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보고 계신데요. 아,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몽군 설치지 마라. 아니 해설하러 왔는데 설치지 말라고 하면 네. 회장님들 또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또 지금 별풍선 지금 216개 터졌거든요. 예, 제 출연료니까 형님들도 이제 한 개씩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경기는 김건욱 선수와 이제 안기호 선수의 매치가 될 텐데요. 자 김건욱 선수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몽구나 솔직히 너가 나가면 애들 올킬각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일격을 당했습니다. 예 굉장히 진짜 엄청 성장했어요. 네. 그리고 형님들의 또 응원이 또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 스타크래프트 정말 점프로만 나와서 뭐가 재밌겠습니까. 이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점프로 깨부시고 다시 새로운 예? 한액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더욱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아마추어 팀 파라스 팀을 너무나 응원을 예, 하는 바이고요. 자 일단 서킷 브레이커에서 저그대 토스죠. 저 채팅 예. 저 혼자 해설하고요. 예. 자, 아직 근데 상대는 지금 레전드 이윤열 선수가 남았지만 저희 스파라스 팀에서는 또 그 요새 진짜 테란전 진짜 주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또 박재현 선수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파라스 팀 든든할 겁니다. 아 저는 광고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해설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허니앤칩 광고하라고 하는데 광고 필요 없습니다. 예 허니앤칩 뭐 사랑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해요. 네. 아 이렇게 또 PD님이 또 해주시는데 저는 뭐 허니앤칩 뭐 이렇게 사달라 이렇게 수익가자 쇼핑몰이고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홍보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시면은 이제 뭐 리뉴얼 같은 거 이제 홈페이지 진짜 이쁘게 리뉴얼 됐다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예 사실 오셔가지고 예 많이 애용 좀 부탁드린다는 말도 하기 싫었어요 오면서. 네 이제 경기 네 준비 끝난 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경기 바로 네. 김건욱 저그와 안기호 네. 선수 경기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네. 보이는 김건욱 선수인데 뭐 김건욱 선수가 파라스 팀에서는 현재 팀메이킹에서는 가장 최악의 적으로 불리고 있지만 네. 얼만큼 많이 폼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야 네. 소닉 파라스에서 이 정도 성장했구나라는 걸 가장 느낄 네. 수 있는 선수가 김건욱이 아닐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이게 팀에서 네. 이게 네. 저그가
이 잘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파다스 팀에서도 유일한 저그 선수인데 네. 이 저그 선수가 계속 안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아 맞습니다. 예, 한번 계기를 삼아서 정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든든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몽군이 네. 뭐 뒷담했다 그러는데 네. 아 뒷담 안 했죠. 제가 네. 아는 그 몽군은 절대 네. 뒷담 안 합니다. 뒷담하면은 멧돼지 네. 산돼지 뚱돼지입니다 진짜. 예,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네. 맞잖아요. 아니 근데 예. 멧돼지 산돼지 뚱돼지는 예. 평소에도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아 평소에 그렇게 네. 생각 안 하죠. 227개 와 자꾸 이렇게 네. 강조를 해주시는데 강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진짜 프로 한 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찰은 좋아요. 안규호가 정찰 좋죠. 새로 예. 맞습니다. 우선 뭐 네. 오 이거는 뭐 김건 선수가 어쨌든 저번 그 경기보다는 네. 확실히 운영 부분이 좀 바뀌긴 했어요 지금. 네네 오버풀로 좀 안정감 있게. 메산 뚱돼지. 메산 뚱돼지님. 네 스카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저 전화 중요한 전화 와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그는 안정감 있게 오버풀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김건욱 선수가 이번에도 역시. 그 저번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경기로는 그 똑같이 서킷 브레이커에서 이제 토스전을 했었는데 그때 무리하게 막 그 저글링 바로 빨리 찍어가지고 끝내보려다가 자기가 이제 좀 이것저것 또 안 돼서 좀 말리는 경향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 이러면서 지금 파일럿 견제.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완전 초반부터 운영형 빌드를 선택을 해서 한번 예,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예,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즈도 지어주고 있고 안규호 선수도 안정감 있게 두 포토를 지금 건설을 미리 하네요. 자, 투 포토 예, 우리 110원이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저글링으로는 예, 파일런을 깨고 예, 김건욱 선수도 이제 뭐 저글링, 4저글링 이후로는 사실 그 지를 필요 없고 이제 드론만 계속 충원을 해주면서 멀티적인 부분 안기호 선수도 지금 포토를 하나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그렇죠. 하나 취소를 하고 이 자원으로 넥서스를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게이트웨이까지 지어주고 아직까지 무난합니다. 네 무난하고 천천히 이제 테크 탈 준비를 해주고 있는 안기호 선수입니다. 근데 묘한 지금 긴장감이 흘러요. 서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초반 교전이 없고 이 서로 이렇게 묵묵히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면서 김건욱 선수는 정찰 프로브를 끄는 것 같죠. 자 프로브를 끊었고 다시 한번 나가는데 아 이게 위치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것보다는 좀 몰래 자신의 미네랄 멀티 지역으로 좀 빠져주면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하죠? 자 김건욱 선수는 저글링 하나 붙여놓고 이제 나가는 프로브를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정찰을 차단을 하면은 뭐가 좋느냐. 지금 김건욱이 땡이드라를 또 안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정찰을 당하면 땡이드라를 만약에 하면은 이게 경기 양상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 정찰 차단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난하게 또 레어를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천천히 이제 앞마당까지 예, 재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중요한 그 전화가 와서 네. 아까 사실 번호 따였었거든요 여자분한테. 네, 자 일단 이러면서 아니 죄송한데 네. 아니 아무래도 어디서요? 아니 아까 네. 뭐지? 주유소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성 알바였어요. 여자 알바. 네네. 여자 알바였는데 네. 갑자기 번호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그 동물이 차 타고 다니니까 신기해서 물어보고. 그게 죄송한데. 그게 죄송한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얼굴로 뭐라고 되는데. 아 근데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주유소 알바 네. 한번 한다고 가정하면 네. 되게 막 이렇게 막 그 차에서 네. 되게 막 고릴라 한 마리 이렇게 나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난 네 얼굴이 더요. 네. 네. 자, 자 어쨌든 프로 네. 한 마리 지금 들어가서 또 네. 봅니다. 어쨌든. 자 일단 예 테크트리는 네. 예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네. 네. 자 일단 저글링이 내려오면서 발업도 네.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기호가 그 저글링 난임만 네. 좀 막아주면서
예, 테크트리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예, 좀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어쨌든 뭐 네. 중요한 거는 예, 분위기가 지금 뭐 김근 선수, 안교 선수나 네. 아직은 뭐 누가 좋다,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 김건욱은 그 전 경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팔업 저글링을 좀 무리하게나마 쓰면서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운영 플레이를 못했거든요, 전 경기에서.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는 완전 운영, 네. 완전 무난하게 맞습니다. 네, 저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네. 운영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폰 잘해준다고 해서 그 여자분도 스폰 해달라고 보냈다는데 뭔 소린가요? 진짜 개드립이네 진짜. 맞죠? 네. 네. 자, 어쨌든 커세 한 마리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 커세 한 마리 올라오는데 뭐 스커지가 나오자마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커세도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아껴. 아, 커세요. 자, 스파이어가 네. 터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오버로드를 잡는 것보다 좀 그냥 상대 테크트리만 보고 네. 다른 거를 좀 찾아줘야 돼요. 자, 김건욱 선수 운영이 확실하게 깔끔해졌어요. 네. 이거는 김남기 코치가 네네네.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네. 보입니다. 자자자 커세 투기 보세요. 토스의 태클 상황을 좀 보시면은 이제 투게이트에서 자자 스커지 봐야죠. 스커지 어디로 왔는지 공방 업질럿이거든요. 공방 업질럿. 네. 근데 이거를 김건욱이 보고 있어요. 아, 아둔 올라갔는데 테마카가 없고 네. 지금 앞마당 지역에 오! 오! 야, 이거 야,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예, 네, 못 잡긴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성금을 두 개씩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공발 업질럿이기 때문에 네. 그 질럿만 깔끔하게 심시티로 막아주게 된다면 그렇죠. 템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네. 드론 타이밍, 드론 째는 타이밍이 충분히 오거든요, 김건욱 선수한테. 자, 맞습니다. 또 스커지가 테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테러 가능해요? 야! 와하! 야, 잡히는 안기호도 대단하네요. 이런 거 예. 예,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자, 맞습니다. 김건욱 선수 야. 확실히 게임 플레이가 뭔가 긴장을 안 하고 네네. 확실히 방송 경기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지금 딱 움직임이 네. 야, 커세어 그 경로를 또 예상을 하고 이렇게 커세어를 또 끊어주는 플레이는 정말 일품입니다. 자, 맞습니다. 저번 달에 저 삼총동에서 네. 봤다 그랬는데 삼총동이 간 적이 없거든요. 자, 네. 어쨌든 뭐 질럿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안기호인데요. 안기호 네. 자, 질럿들이 성큰의 안기호하러 갑니다 지금. 진짜 돈 받고 하잖아. 받아줘야지. 아, 이런 건 아니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거 무조건 받아줘. 아니 진짜 너무 안 받는 것 같아. 왜냐면 상대방이 안 받으면 재미가 없어지거든 이거. 10년 차 BJ야. 맞아요? 야, 근데 진짜로 아, 요즘에 사람은 그 BJ의 예. 기운을 예, 예. 제가 요즘에 사업파한테 다 쓰고 네, 있어요. 네. 드립이 안 나와요. 네. 자, 저걸 막을 수 자. 있어요. 충분히 김건우 드론까지 나와서 와, 드론까지 드리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격 더 일단 네, 아니 집착하게 저걸 드리고 네, 잘 네. 맞고 있습니다. 자, 잘 그래도 아, 진짜 잘 맞는데요 김건우. 그래도 이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막았어요. 일단은 네. 잘 막아주고 있는 야, 잘 막, 이거 막아요. 빼야죠. 안기호 선수를 빼야 돼요. 야, 성큰의 네. 질럿들이 굉장히 잡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뭐 들어가 보려고는 하는데 네. 히드라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힘들고 로보틱스로 올렸는데 아 네. 지금 앞마당 가스를 안기호 선수가 조금 실수로 한 것 같거든요. 좀 못해요. 자, 지금 안기호 선수도 이거 지어놓고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되면 가스 유닛이 좀 나오는데도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저게 미세한 차이지만 네. 크거든요. 그럼요. 김건욱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각성했거든요. 네. 각성. 네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이미 지금 커세어의 움직임도 없고 지금 김건욱 선수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김건욱 선수, 야, 이게 진짜 연습이 이렇게 방송에서 네. 보인다라는 거는 뿌듯한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연습만이 해도 방송 네. 경기에서 절어버리면 그렇죠. 정말 다시 그 다음 경기 한번 하기에는 또 텀이 길어서 네. 아쉬울 수 있거든요. 아, 드론 밀치기가 정말 예술입니다. 아, 이게 왜 예술이냐면 김남희 코치가 네. 듀얼에서 네네. 드론 밀치기 못해가지고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김남희 코치가 이것만 그릴 거예요. 예. 사실 저봐야 알아요. 네, 사업도 사실 그 몽군도 네네. 많이 망해봐야 돼요. 진짜로 망해봐야 예예. 사업이 뭔지를 배우죠. 자, 예, 커세어들 지금 네. 아, 오르도 많이 찍히는데 지금 히드라들. 야, 근데 커세어가 그 활동 네. 없었던 커세어가 이제 드디어 이 오버러드를 끊어주고 있는데 많이 찍히네요. 아, 근데 커세어 잡히는
커세어 4개 잡히고 오브로 5개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다크드랍 해야 돼요. 아 근데 리버가 나와요. 아. 자 김건욱은 침착하면 됩니다 지금. 네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오버로드는 잡혔다고 해도 네. 지금 이제 그 드론이나 이런 자원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안기호 선수가 리버를 갖춘 드라군 리버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물량으로 또 맞대응할 수 있는 김건욱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히드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저글링도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군 그렇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야, 커세어도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도 네. 지금 나오는 병력 이제 시간을 좀 잘 벌어야 돼요. 이렇게 무리하게 쓰다가 이제 잡혀버리면 네. 토스도 진짜 이제 마지막 또 병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쏘님 신발 구매하면은 입었던 속옷 동봉 가능하냐 그러는데 저희 직원 한 명이 제 팬티를 보고 무슨 큰아버지 팬티 같다고 예. 네. 그래서 팬티 선물해 줬어요 네. 저한테 어쨌든 커세어 네. 왜냐면 제가 네. 속옷 이런 거 신경 별로 네. 안 쓰거든요 사실 네네네. 쓸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겉에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겉에 쓰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라이터 히드라 내려와요 자 일단은 자 일단 옵저버가 없어요 지금 옵저버 이러요 안기호 보아라요 자 안기호 안기호 리버 다 잡힙니다 아 리버가 힘인데 야 둘이 진짜 참 뭐같이 싸우네요 진짜로요 예. 예. 어떻게 이런 싸움이 나오나요 솔직히 이거 조금 그렇네요 네 좀 그렇네요 네 예. 지금 근데 김건욱도 자 병력 잘 달려든 것 같긴 한데 병력 일단 밸런스 깨졌거든요 자 근데 리버가 없기 때문에 쉽게는 못 들어와요 자 예, 저걸린가 히드라들이 있거든요 왜 이러는 안교 자 안교 럴커에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히드라도 빨리빨리 병이 또 와야죠 김건욱 또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결국 드라군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리버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리버 없으면 천천히 또 제거가 될 만한 그런 병력입니다 자 김건욱 선수 자, 그래도 김건욱 지금 당황하면 안 돼요 지금 충분히 자기 상황이 좋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네. 양쪽에서 지금 해철이 지금 이쪽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저글링이든 뭐든 좋으니까 빨리 그 뽑아가지고 네 싸먹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싸먹어야 돼 해철아 깨질 때 동안 김건욱 선수가 약간 싸움이 있어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당황할 게 아닌데요 지금 아, 그렇죠. 병력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 김건욱 선수 방송 경기다 보니까 이게 자 그래도 히드라를 아 많아요 히드라가 많아요 네 일단은 뭐 막치면 네 저거가 질 수가 없어요 그냥 히드라만 뽑아서 상대 뭐 템플로 몇 개나 자 셔틀 올라요 셔틀 올라는데 스포 하나 있고 자 빨리 반응만 해주면 돼요 김건욱이 반응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자 제가 분명히 많이 늘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김건욱 반응 빠릅니다 잘 보세요 네 근데 이 견제를 갈 만한 유닛이 타인나요 리버네요 리버 한 마리 예 리버면은 사실 김건욱 선수가 바로 반응을 한다면은 크게 피해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자 히드라들 많아요 김건욱도 지금 자 이거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쭉쭉쭉 내려오죠 김건욱 네 김건욱 이거 싸먹을 수 있는 네. 명력이에요 리버 한 마리가 변수긴 하지만 네 지금 반대로 좀 자 본진에서도 같이 나와야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나와있는 병력은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좀 빼서 네. 시선 분산을 좀 해주면 되고 자 김건욱 셔틀 자 이런 예 그래도 이런 움직임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아, 나쁘진 않은데 네. 저렇게 할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김건욱 선수 이런 해체나 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안기호는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병력이 은근히 안 나와요 저구가 네 또 안 나오고 자 안기호 선수도 지금 템플러 못 뽑아요 가스가 없어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병력이 마지막 병력이 될 수 있는데 러커가 근데 좀 적어 보이거든요 김건욱 선수 근데 한시 앞마당인데 병력 많아요 지금 자 일단 야 일단 올라오는데 이게 네. 마지막 자 러커들 한 번 더 벌어 그냥 그대로 벌어 그대로 벌어 그대로 벌어 네 옥저버가 한 명인데 그렇죠 러커 벌어 해야죠 러커 벌어 네. 막아요 야 네. 막는 그림이네요 막는 그림 자 김건욱 선수가 네. 이거 막아주면 사실 안교는 다음이 없어요 네 저거 멀티도 앞서고 막는 그림이네요 야 이건 김건수 이기고도 감독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야 네 진짜
와 이거는 네. 네네 네, 충분히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자 이제는 뭐 네 이제 잡았고요. 경기 이제 거의 잡았습니다. 장규 선수도 뭐 최선 다하긴 하지만 병행트 그대로 내려 그냥 끝났어요. 내려가면 돼요. 네네네. 예, 김광현 선수 그냥 H코 네. 내려가도 돼요 지금. 네 내려가도 사실 막을 병력이 없어요. 야 김광현이 어쨌든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방송 경기에서 안규 선수를 잡아준다라는 건 지지가 지지.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또 이윤열 선수의 또 저그전을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일부러 그래서 제가 저그 보내고 있어요. 아 괜찮네요. 네 사실 그런 네. 거 생각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방송 네네. 그 저희 팀도 중요하지만 방송 보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가 나오는데 예, 골든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이윤열 선수죠. 그렇죠. 네. 골든 마우스와 뭐 골든 배지. 예, 그리고 저희도 네, 엄청난... 스벤사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네네. 예, 골든 스벤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야, 있습니다. 준비를. 네. 와, 골든 스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네. 우승자 한 번 우승했던 선수들이 우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개인 예. 자, 안기호 선수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네, 올투온. 올투온 해 주세요. 아. 예. 예. 해주셔도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윤희 선수에게 예. 이윤희 선수가 투혼해줄 수 있어서 투혼해줘야 네.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네 유두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갑자기 네. 뭐 이윤희 선수가 갑자기 쇼다운 뭐 이런 거 하자면 더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도 안경수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고 또 김건욱 선수가 네 이런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윤찬희 해설이 이렇게 또 와서 예, 무상으로 또 이렇게 역시 방송해주기 때문에 네. 저도 윤찬희 선수 방송에 가서 또 해주고 네. 예, 그리고 또 그 아까 허니 네. 허니 앤 버치 아 허니 앤 터치 허니 버터 아, 이런,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 예, 모르죠 예, 몰라요. 예, 예. 아 저희 직원도 실수하는 실수를 아 허니 앤 치 예예예 예, 맞습니다. 허니 앤 치 허니 앤 치 네. 네, 뭐 홍보 지금 홍보하세요 하려고. 홍보하세요 네. 지금 아니 홍보 안 합니다. 저 하는 거 이제 이미 다 알고 예. 사실 저는 이 경기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지금 수익가자 쇼핑몰 같은 거를 네. 이제 아까도 말씀 쇼핑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모바일이나 이제 웹 쪽에서도 네. 정말 돈 많이 들려가지고 네. 이쁘게 또 리뉴얼도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봤어요. 어때요? 홈페이지도 이쁘고 네, 네, 네. 사무실 차는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홍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새 또 날씨도 좀 이제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아침 되면 좀 쌀쌀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럴 때마다 또 이렇게 당 떨어지면 이렇게 당보충으로도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직원 자꾸 네. 과자 사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사셨어요. 자, 이현 선수와 예. 네, 지금 김건석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바로 먼저. 네. 네, 아직도 안 샀어요. 예. 언제 사실 겁니까? 자, 이윤 선수 경기가 어쨌든 기대가 되는 건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진짜로. 왜냐면 김건석 이것까지 하면 네. 오늘 인정받는 거예요. 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네. 노란스테랑 이윤열 선수가 소닉TV 첫 출전을 합니다. 야, 이윤열 네. 선수 정말 레전드죠. 레전드. 너무나 네. 너무나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전성기 때 그 저그전에 또 인상 깊은 모습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빨간색 저그가 네. 김건욱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소닉은 사람 갈구는 거 잘하네 이러는데 네네. 정말 잘합니다. 야, 전 직원들이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CEO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자 일단은 김건욱 선수가 예 어떤 빌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자, 무난하게 또 이윤열 선수 또 전설이랑 또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 그렇죠. 또 파라스팀 와 곤징이 무릎을 던졌어요. 아! 내일 면담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곤징 내일 면담합니다. 네, 와 진짜 채팅 안 볼 줄 알았나봐요. 저렇게 물음표 치고 죄송합니다. 네, 바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네. 사실 제가 고은지만 면담을 네. 잘 안 하는 이유가 네네네. 고은지 키가 커요. 아 그렇죠. 네, 여자가 저보다 키 크면 네네네. 저는 잘 안 만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뽑았는지도 되게 신기해요. 네, 그렇죠. 원래 네. 키 때문에 탈락할 뻔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 남직원이나 여직원이 키가 작은 네. 이유가 네네. 사실 스페인도 키가 좀 작아야 돼요. 아 그럼요. 원래 키가 작은 사람들이 네네네. 작은 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오메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자, 김건우 선수는 첫 게임과 똑같아요. 네, 선풀 해주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조금 약간 초반. 네. 뭐 팔베럭이나 뭐 윤열 선수의 좀 약간 벙커링이나 이런 걸 좀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네. 네, 좀 안정감 있게 출발을 했고요. 이런 출발은 지금 4-1로 이기고 있는 이런 스코어에서 그렇죠. 자기가 맨날 지기만 했던 김건욱 선수가 좀 팀을 승리를 맞습니다.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네. 어쨌든 그 온게임 내에서 네. OGN 스타리가 또 네네네네. 이어지고 있고 네. 네, 9월 달에 또 그 스베누가 EPL에 있는 팀 후원해요. 아, 네. 야, 대박이. 팀을 후원하기 때문에 진짜 대박입니다. 뭐 그거랑 네.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타원으로 다 할 거예요, 제가. 네, 스타원이 어쨌든 네. 정말 다시 좀 뭔가 네. 뭐 사람들이 자꾸 부활 이러는데 네네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왜냐면 스타워는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죽은 네. 적이 없는데. 예, 네, 저보고 주변에서 네. 그 거래처 대표님들이 많이 뭐라 하거든요, 사실. 약간 미친 것 같다. 예. 네네네. 예, 근데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시청자들한테 입 밖으로 뱉은 말을 네. 못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다 지켰어요. 네. 사업할 때도 사람들이 네. 야, 너 사업하지 망한다 이러다가 네, 네, 사실 맞아요, 많이 망하긴 했어요 사실. 네네네.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뭐 네. 스베누라는 브랜드를 또 키워냈고. 아, 그럼요. 네, 자처걸링들. 대단합니다. 들어갈 준비 하려고 하는데 SG 막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진짜 못생긴 것 때문에 네. 네. 뭐,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못생겨. 아니 못생긴 걸 또 왜 얘기해요? 저 사무실에 예, 형 얼굴 진짜 달았어요. 진짜로. 아, 진짠가요? 네, 진짜 달았어요. 저는 저희 직원한테도 침대 위에 달라 다 붙였어요. 아니요. 아, 저는 유찬이에서 사진을 침대에 붙였고 네. 잠이 안 올 때 있죠. 네. 또는 일어났을 때 얼굴 네. 보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지금 안정감 있게 유열 네. 선수도 이제 언덕에 네, 커맨드를 맞습니다. 네, 지어놨고요. 네, 솔직히 해서 제가 키도 네. 컸으면 네. 진짜 부공포 있을 거예요. 세상이 솔직히. 지금 드론 뭐하죠? 드론 지금 스푸닝풀에서 예. 먹고 있네요 지금. 피자 먹듯이. 이거 혼나야 되는데요? 예, 김건 선수 예, 예.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네네. 바로 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진짜. 네. 바로 진짜 저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저걸링들이 다 뿌려지면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진짜 키 컸으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키가 컸으면 네. 제가 이렇게 사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네. 키가 작고 제가 못생긴 걸 네, 알기 때문에 네, 맞아 그런 거 있어. 너도 그래. 풀 나야 아니, 막 하시던 말씀 아, 예. 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아 나는 남들보다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아 맞습니다. 네,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네네. 저는 네네. 28살 될 동안 네.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와, 네네. 네, 그리고 술을 1년에 3번 먹을까 말까요. 야, 그리고 네, 친구도 주변에 없고 네. 사실 네. 사업을 하면서 네네. 뭐 어쨌든 사업으로서는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직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평가해주고 그런 모습은 어쨌든 잃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얻은 게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자기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도 이게 정말 신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이 네. 그렇죠. 네.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또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진짜. 자, 일단 네. 마린이 일단 쌓이면서 네. 일단 그 01업까지 네, 그렇죠. 네, 01업까지 이제 늘려주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 클럽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차단이 된 거다. 입장을 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라는 이렇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네. 겁니다, 사실. 한번 들어가려 했다가 예, 예. 들어가지 말라고. 네. 네. 아니 네. 사실 제가 홍대 근처에 네네. 있으니까 네네. 홍대 클럽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많죠. 네, 직원들하고 한번 갈렸는데 직원들은 들어가고 저 못 들어갔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SCB 아이고 아 자 네. 이런 거 컨트롤 좋아요 테란도. 맞습니다 저는 두 마리 들어와 아이고 좀 약간 김건욱 선수가 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저걸링들 지금 네. 김건욱 선수의 뮤탈리스크 컨트롤 보시면 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진짜로 뮤탈리스크 네. 컨트롤이 네. 예전 그 투신 네네. 박성준 선수급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지동 선수급까지 네네. 가는 네네네 예, 볼만합니다 진짜로. 네, 뮤탈 컨트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경기 끝나면 노래방 가나요 이러는데 노래방을 왜 가나요? 그러게요. 예. 뭐 뜬금없어요. 제 뜬금아 노래방송 네. 하나요라고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방 제 노래방이라 잘못 봤어요. 아 노래방송. 아 노래방 아 노래방송. 아 네네. 아, 한번 해야죠. 일단 그 전에 가겠습니다. 예?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아직이야. 진짜 자신? 진짜로 네. 방송 끝까지 보는데 네. 그거는 제가 지켜줄 수 없더라고요. 저 잘해요 네. 노래 근데. 아, 근데 그 자신감은 제가 진짜 좀 본받을. 아, 그럼 한 소절 한번 해볼까요? 예? 한 소절. 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자, 잠시 마이크 조절 약간 하시려고. 자, 저걸 네. 들어가죠. 빈집 들어가요. 네. 빈집. 자, 일단 이걸 막아줘야 돼요. 예, 네, 이걸 막아줘야 되고요. 자, 이러면 약간 시간 끌고 뮤탈리스크는 날아갈 준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뮤탈이 나왔거든요.